시간에는 이 유전자는 우리의 뜻, 생각, 우리의 그 마음에 따라서 변한다. 그렇죠? 우리가 우리의 이 뇌 속에 어떤 긍정적인 생각을 받아들일 것이냐, 부정적인 생각을 받아들일 것이냐, 진선미의를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면 그 반대쪽, 악한 것, 거짓, 더러운 것,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뇌파가 달라지고, 뇌파는 상체 전자파를 지배하고, 그래서 그것이 알파파일 때와 베타파일 때 우리 유전자는 그 생체 전자파에 따라서 변한다. 자, 이 시간에는 그 원칙을 적용해서 이 자가 면역성 질병이라는 병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가 면역이란 게 무슨? 자가 면역성 병은 요즘 무지무지하게 종류가 많아졌어요. 이건 어떤 병이냐 하면, 본인의 나의 T세포가, 정상적으로 하면 T세포는 암세포를 만나면 파괴해요, 죽여. 그리고 정상적으로 건강한 세포는 안 죽여요. 그런데 이 T세포가 변질이 될 수 있어. T세포가 변질된다는 말은 T세포에 뭐가 변한다는 거예요? 유전자가 변해요. 유전자가 왜? 생각에 따라서, 내 마음가짐에 따라서 변해가지고 세상에 내 T세포가 나를 공격해서 병을 일으키는 이런 병이에요. T세포를 원래 창조주께서 만드셨을 때는 우리의 건강에 도움이 되기 위하여, 그래서 T세포 유전자에 다 우리의 본인의 세포는 공격하지 않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을 짜서 넣는데, 이게 본인을 공격하는 그런 T세포로 변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게 무엇이 달라질 때? 생각이 달라질 때 그렇게 된다는 거죠. 자, 이거 참,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내 T세포가 변질이 돼가지고, 요즘 젊은 여성들이 원형 탈모증이 많습니다. 아시겠죠? 일로 올라가가지고, 이 머리, 뿌리, 목은, 목은 세포를 T세포가 공격해요. 그러면 머리가 다 빠져버려요. 그 부위만. 자, 그게 내 관절을 공격하면 관절염이 되고, 내 신경을 공격하면 이 다발성 신경염이란 게 되고, 그게 내 뇌를 공격하면 공격해가지고 내 뇌에서 도파민이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내 세포를 공격해. 그러면 도파민이 생산이 안 돼. 그러면 파킨슨스 병이라는 병에 걸리고. 그래서 이런 병이 얼마나 가지수가 많은지 몰라요. 녹내장 뭐 이런 거. 그 뇌 T세포가 변해서 내 눈을 공격하면 녹내장이 걸려. 황반변성, 무슨 망막박리증, 이런 모든 병들이 다 나의 T세포가 변질이 돼가지고 나의 중요한 기관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T세포가 왜 변했냐? 어릴 때는 괜찮았다. 근데
한 40대부터 내가 T세포가 변해 가지고 나를 공격하고 있어. 그 왜 그럴까요? 그래서 저희가 옛날에 의과대학 다닐 때 도대체 이런 병들이 무슨 병인 줄은 몰랐어요. 왜 그 예를 들어서 관절염에 걸려 가지고 퉁퉁 부었다. 그래서 관절 조직을 떼내서 현미경으로 검사를 해보면 그게 뭐가 박테리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병균이 들어와서 염증을 일으킨 것도 아니고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염증을 일으킨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걸 현미경으로 그 조직 검사를 보면 T세포들이 꽉 와 있는 거예요. 그 왜 이 T세포들이 여기 와 있는지, 관절에 와 있는지 그걸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점점 유전자에 대해서 점점 연구가 깊어지고 그러면서 이 T세포들이 암세포나 이런 세포를 만나서 죽일 때 바이러스나 뭐 곰팡이나 이런 걸 만나서 죽일 때 죽이려면은 염증을 일으켜야 돼요. 그래서 이 T세포들이 멀쩡한 관절에 와가지고 염증을 일으켜. 암세포도 없는데 바이러스도 없는데. 그 도대체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의사들이 상상을 못했다고요. 내 T세포가 내 몸에서 쓸데없이 염증을 일으켜가지고 그게 박테리아, 병균이 들어와서 염증을 일으킨다면 이해할 수 있어. 왜 염증을 일으켰어? 박테리아를 죽여야 되니까. 그런데 병균도 없어. 그런데 염증을 일으키고 있어. 그래서 나중에 잘 연구를 해보니까 T세포 안에 깔린 유전자 그 프로그램이 변질이 돼서 그래가지고 이상하게 내 T세포가 나의 건강한 정상적인 조직을 공격하려고 염증을 일으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관절염 그럼 그게 무슨 말이에요? 관절에 염증이 생겼다 이 말입니다. 네. 그게 범인이 누구냐? T세포요. 하여튼 우리 몸속에 있는 이 T세포는 면역세포들 중에 가장 중요한 면역세포예요. 그 암세포를 죽이니까. 그런데 이 T세포가 정말 이 T세포는 우리 과학자들이 뭐라고 부르기도 하느냐고 하면 피 속에 떠돌아댕기는 순환하고 있는 뇌의 쪼가리들 같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뇌는 이 위에 있지만은 이 T세포는 온 몸의 혈관 속을 떠다녀요. 흘러다녀요. 그런데 이 T세포들하고 이 뇌세포하고는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 그래서 우리 뇌에서 어떤 신호를 보내느냐. 신호라는 것은 그게 알파파냐 베타파냐. 여러분 제가 그냥 알파파 베타파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막 그냥 알파파 베타파 이렇게 되는 줄 알지만은 그 전파, 그 알파파는 알파파라도 그 속에 뭐가 다 들어있어요. 뜻이 다 들어있어. 여러분, 그렇잖아요. 핸드폰에도, 좋은 소리, 괜찮, 사람 소리가 난다. 그러지만은 각 사람의 그 신호, 전파 신호에는 다 사람이 말을 하면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뜻이 들어있잖아. 그 뜻은 다 다르다고.
그래서 알파파가 흘러가도 어떤 알파파냐, 그 속에 어떤 좋은 뜻이 들어있냐, 그 뜻은 각각 다 달라요. 아, 맛있다 그래도 알파파고, 와, 아름답다 그래도 알파파. 그러지만은 내부적으로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 알파파가 다 세부적으로는 달라. 자,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 이 T세포는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들이 종류가 아주 많은데 그 많은 종류의 세포들보다 이 T세포가 가장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마음가짐에, 내 마음속에 어떤 뜻을 품었냐에 대하여 너무너무 예민해. 자, 그러면 여러분, 내 T세포가 그 우리 뇌가 받아들인 어떤 뜻에 반응을 한다 이 말이에요. 모든 세포가 다 그래요. 왜? 모든 세포라, 아무리 다른 세포라도 그 세포에는 다 유전자가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유전자는 뭐예요? 생체 전자파에 반응하기 때문에 모든 우리 몸을 구성한 세포들은 우리 생각, 우리 마음, 우리 뜻에 반응하죠. 근데 T세포가 제일 여러분이 이 암을 치유받기 위해서 가장 지금 중요한 것이 여러분의 T세포가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그런 가장 중요한 면역세포인데, 그 면역력이 가장 중요해. 면역력만 좋아지면 다른 거 암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 코로나도 걱정할 필요 없고, 알레르기도 걱정할 필요 없고, 예, 면역력만 좋아지면, 예. 이제 면역력 좋아지는 방법은 여러분 이제 잘 알겠죠. 그렇죠? 유전자에 대해서 잘 배우면 그렇게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이 T세포는 우리의 그 생각에 아주 예민하게 반응해가지고 변하는데, 도대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면 T세포가 변해가지고 나를 공격하는 T세포로 변할까? 세상에. 그래서 이 자가 면역성 질병, 이 T세포의 유전자가 변해서 생기는 소위 자가 면역성 질병은 종류들이 아주 많아요.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이 자가 면역성 질병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 이유는, 물론 여러분 중에 자가 면역성 질병으로 오신 분이 계시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만큼 여러분의 T세포는 여러분의 무엇에? 예, 생각에 의하여 조절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T세포는 본래 창조주의 뜻에 의하면 나의 건강을 어떻게 지키도록 유전자에 문장을 하나님이 써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문장이 변해요. 너를 망가뜨려라.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가 참나, 그렇죠? 그 다음에 무슨 나? 거짓나. 사실 우리 T세포도 참 T세포가 있어. 참 T세포는 하나님이 만든 거야, 창조주가. 누구를 어떻게 하려고? 나를 살리려고. 근데 이 T세포가 변해. 변하면 이 T세포가 나를 공격하려고 나의 중요한 곳에 가서 염증을 일으켜서 나를 어떻게? 죽이려고 하는 T세포로 변한다니까. 그러니까 나는 변할 수 있다, 이 말이야. 심지어 뭐 또 변해?
나의 T세포도 변할 수 있어. 무엇에 따라서? 나의 생각에 따라서.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자가 면역성 질병에 대해서 잠깐 배우고 나면, 와, 우리의 세포들이 너무너무 유전자의 영향을 강력하게 받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면 T세포가, 나의 T세포가, 나를 공격하는, 나를 죽이는 T세포가 될까? 여러분, 사람들이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살, 죽고 싶다! 라고 내가 계속 생각하면, 참 착한 며느리가 시집살이를 하게 됐다. 근데 시어머니가 너무너무너무 못되게 구박을 한다. 이 며느리는 너무너무 착하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시어머니 욕은 하지를 않아. 그 이 자가 면역성 질병은 착할수록 잘 걸리는 병. 희한하게. 아시겠죠? 그래서 남의 욕도 못하고, 뭐든 뭐가 잘못되어 가면 다 누가 짊어져? 내가 짊어지고, 내가 그 속에서 막 올라오는 분노와 증오 같은 거는 다 어떻게 하고 있어? 억누르고 있는 거야. 이걸 억누르고 살려니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 너무너무 힘들어. 시어머니가 구박하는 것도 힘들지만은 내가 이런 것들을 억누르고 모든 짐을 내가 지고 살려니까 이게 정말 너무 힘들어. 그러면 자연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이렇게 살 바에는 어떻게? 죽는 게 좋지 않냐. 그래서 맨날 오히려 죽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을 자꾸 하면 이게 전부 나쁜 베타파지. 그렇죠? 베타파가 계속 이제 몸으로 내려가서 생체 전자파가 돼가지고 T세포한테 무슨 신호를 주는 거예요? 죽고 싶다, 죽고 싶다. 죽고 싶다. 그러면 T세포들이 그걸 감지해요. 감지해가지고 T세포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요. 우리 주인님께서 지금 지난 한 1, 2년 동안 맨날 죽고 싶다고 지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알아서 협조를 해드리자. 그래서 T세포들이 죽고 싶다라는 것은 나의 뭐예요? 나의 선택이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뉴 스타트를 하면서 투병하실 때는 적극적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도록 여러분이 모든 적극적인 표현을 해야 돼. 이제 날씨가 좀 좋으면, 와, 하늘이 너무너무 파랗다. 날씨가 너무너무 좋다. 좀 주책을 좀 뜨세요. 주책. 뉴 스타트에서 주책 뜨는 것은 주책이 아니고 주님이 책임지신.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이 책임을 지신다. 그래서 좀, 와, 좋은 것도 좋고, 그리고 조금만 웃어도 웃고 박수 치고, 그래가지고 나를 어떻게 좀 활짝 열어. 이때까지 내가 그렇게 안 했어. 왜 안 했어요?
주위 사람들 주책이라고 그럴까 봐. 이제 그런 거 내려놓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힘들게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싸우지 않고 내가 모든 것을 짊어지고 내가 억누르고 그렇게 살 때 너무너무 힘들고 그래서 죽고 싶어져. 또 이렇게 죽고 싶은 마음은 가져본 일이 없는데 그래도 이 자가 면역성 질병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이 자가 면역성 질병은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훨씬 더 많이 걸려요. 그리고 남성들도 좀 남자다운 남자들은 자가 면역병이 잘 안 걸리고 좀 여성스러운 모든 것을 이렇게 억누르는 그런 남자들이 많이 걸려요. 자, 근데 내가 죽고 싶다는 마음은 안 가지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 자가 면역병에 걸리는 그런 이유는 어떤 경우냐 하면, 내가 나를 너무 혹사시켜. 막 일을 해도 어떻게? 막 남보다 더 많이 하고 막 그래가지고 성과도 더 올리고 막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 건강보다는 뭐가 더 중요해? 예, 네, 빨리 일 더 많이 해서 빨리 돈 수입이 좀 많고 막 이래서 막 너무 내 자신을 밀어붙여. 잠자는 시간도 막 줄여가면서 막 식사 시간도 막 줄여가면서 막 일 이렇게 막 나를 밀어붙이면 T세포들이 또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이 사람이 지난 한 1년간 살아가는 걸 보니까 죽으려고 용 쓰는 것 같지 않아? 응. 그래서 우리가 도와드리자. 그래서 T세포가 변하는 거예요. 그게 다 누구의 선택이에요? 나의 선택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파킨슨 병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이 병은 사람이 굳어지는 병이에요. 이 마음도 굳어지고 그다음에 몸도 굳어져요. 그러니까 마음 굳어진 거는 파킨슨병 걸린 사람들의 얼굴을 딱 보면 굳었어요. 웃는 표정이 없어. 그리고 이제 몸도 굳어가지고 이렇게 막 떨고 그래요. 이제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우리 몸이나 마음을 아주 부드럽게 유연하게 로맨틱하게 해주는 물질이 있는데 그 물질의 이름이 도파민이에요. 도파민. 이 본인의 T세포가 이 도파민을 생산해내는 뇌세포를 올라가서 죽여버려요. 그 도파민이 생산이 안 되니까 도파민이 좀 생산이 돼야 이제 좀더 죽고 몸이 유연해. 그리고 마음도 로맨틱해지고 부드러워지고 그럴 때. 그리고 도파민이 생산이 될 때는 도파민이 생산이 되면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지. 이야! 옛날에 2002년 월드컵 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도파민 막 그래서 펄쩍펄쩍 뛰고 막 시청 광장에서 어떻게 춤을 추고 막 대한민국 하고 막 얼마나 기분? 그때가 그 도파민.
그런데 내 T세포가 T세포 유전자가 변질이 돼가지고 뇌로 올라가서 이 도파민을 생산하는 뇌 세포를 다 죽여버려. 그러면 마음이 어떻게 해요? 굳어요. 옛날에 꽃을 보면 하 이쁘다라는 그런 마음이 우러나는데 뭐 꽃이지 뭐. 모든 것이 덤덤해. 무감각해져. 그거는 도파민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점점 꺼져간다는 증거예요. 아시겠죠? 이제 그건 왜 그래요? 아이고, 나는 이제 살 만큼 살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아시겠죠? 뭐, 살 만큼 살았지 뭐. 이 정도 살았으면 됐지 뭐. 죽을 준비는 해야지. 이런 부정적으로 내 삶을 자꾸 생각할 때 내 유전자를 내가 꺼버리는 것 쪽으로 선택을 해. 그러니까 점점 내가 노화가 빨리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뉴 스타트는 점잖게 하면 안 돼요. 점잖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젊지 않다는 말이야. 젊지 않게 하는 거는 늙게 하는 뉴 스타트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나를 좀 주책으로 볼지라도 내가 좀 어떻게 좀 더 자유를 누리면서 내 감정 표현을 자유롭게 하면서 풍부하게 하면서 가능한 한 어떻게 가능한 한 기쁘게 예 네, 밝게 그런 방향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를 끌고 가는 것을 내가 강력하게 선택을 해야 돼.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아침에 여러분이 배운 그 사실의 나, 진실의 나, 진실의 나는 참나고, 사실의 나는 무슨 나예요? 그 거짓나야. 그 우리가 거짓나에 얽매여서, 내 시어머니가 못된 것도 사실이야. 그리고 시집살이 하는데 정말 힘든 것도 사실이야. 죽고 싶은 것도 뭐예요? 사실이야. 이 사실대로만 살면 병든다 이 말이야. 죽는다. 내 현실이 그럴지라도 나는 무엇을 선택해야 된다? 그 상황을 극복하고 그 모든 상황을 다른 사람들은 볼 때 다 부정적으로 아 정말 힘들겠다. 아이고 그럼 병 나겠다 그렇게 살다가는 예, 사람들이 다 감을 잡아요. 이렇게 살다가는 뭐예요? 병 나겠다. 예? 그 맞는 말이에요. 그만.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 내 생각은 어떻게 하든 이렇게 밝은 쪽으로. 그래서 여러분, 파킨슨스 병에 걸리는 사람은 어떤 성격의 소유자들이 파킨슨스 병에 잘 걸릴까? 그러니까 도파민이 잘 나오면 어떻게? 기뻐. 사는 게 기분 좋아. 그런데 이제 그래서 좀 즐기면서 기분 좋게 긍정적으로 사는 사람이 아닌 사람.
정반대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사사건건 따지는 거야. 네가 이랬을 때.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뭐가 없어? 부드럽고 즐겁고 춤추고 싶고 이런 건 없어. 맨날 규칙대로.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야? 남자로 치면, 집에만 들어왔다 하면 좀 마누라 보고 수고했지. 당신 오늘 왜 그렇게 이뻐? 뭐 이렇게 좀 그런 표현을 하고 살아야 도파민이 나와. 왜 도파민이 나와야 그런 기분이니까. 근데 그런 건 일체 없어. 집에 들어온 뭐 맨날 이렇게 그냥 맨날 소리치고 맨날 까다롭고 맨날 까칠하고 맨날 부정적인 것만 지적하고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나는 뭐 필요 없어. 나는 뭐 필요 없어? 도파민 같은 거 필요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T세포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면서 이 사람은 도파민이 필요 없는 사람 같아. 그러니까 우리 올라가서 도파민 생산하는 내 세포 찾아가지고 어떻게 다 죽여버리자. 그래서 생긴 병이에요. 그러니까 뭐를 철저히 바꿔야 돼? 내 생각, 내 마음. 그래서 이 뉴스타트 와야 돼, 그런 사람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매 강의 시작할 때마다 걱정을 못 해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에게 지금 굉장한 변화를 내면에서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노래를 그냥 다들 하니까 뭐 이러지 말고 정성을 들여서 어떻게 내 마음 속에서부터 자, 걱정 뭐요? 자, 걱정을 모두 어떻게 벗어버리고서 스마일 스마일 하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거기다 부어가지고 타면 여러분의 유전자가 확 변하기 시작. 아시겠죠?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파킨슨스 병 같은 거는 그런 거고, 그 다음에 갑상선염이라는 자가면역성병이 있습니다. 갑상선에 염증이 생기는 병인데, 이 갑상선에 염증이 생기면 두 가지 결과가 나타납니다. 하나는 갑상선 기능 항진증. 기능 항진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갑상선 기능이 더 강해진다. 기능 항진증. 정반대로 또 한 가지 유형은 갑상선 기능 저하증. 갑상선이 기능을 안 해. 그러면 갑상선이 하는 기능은 뭐예요? 갑상선이 하는 기능은 갑상선 호르몬을 생산하는 기능이야. 그러면 갑상선 호르몬이 생산되면 어떻게 되냐? 모든 것이 빨랑빨랑 빨리빨리 돌아가요. 그래서 여러분, 여자들도 아주 재빠르게 생겼고 이쁘게 생겨가지고 그런 말도 빨리빨리 하고, 여러분 그 대기업 무슨 회장님 비서 막 전화 오면 막 이거 봤다고 잠깐만 그러니까 막 그 제한된 시간 안에 막 굉장히 뭐요 능률적인 여성들 있죠, 그렇죠? 그 슈퍼우먼이라 그래요.
이런 여성들은 갑상선 그렇게 막 자기를 밀어붙이면 그러니까 혹사하는 거죠. 그렇죠? 혹사하면 여러분 갑상선 호르몬이 많이 나와야 되겠소? 적게 나와야 되겠소? 많이 나와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주로 젊은 여성들이 많이 걸리는 편인데, 자 어떤 여대생이 학교에서도 대학교에서도 학생회 총무도 맡고 뭐도 하고 맡은 직책이 너무너무 많아. 왜? 다 잘해내니까. 그리고 또 이제 교회 가면 또 뭐 주일 학교 뭐를 맡고 맨날 바빠. 그러면서도 뭐예요? 자기 딴에는 뭐예요? 신나. 일 더 맡으면 더 맡기면 더 하고. 그래서 척척척척 해내면 주위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자, 미스 김은 정말 초인이야. 뭐 이러면 그래 내가 누군데? 폼 잡고 자랑스럽고 기분 좋고 이제 그래서 막 자기 자신을 어떻게 막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여성들은 생각도 빨리빨리 해야 되고 행동도 빨리빨리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많이 생산돼야 돼? 예, 갑상선 호르몬이 많이 생산돼야 돼. 그래가지고 T세포가 이 사람은 갑상선 호르몬이 많이 필요한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도와드리자. 그래서 갑상선으로 T세포들이 몰려들어서 T세포가 갑상선을 자극하는 물질을 생산해가지고 갑상선이 갑상선 호르몬을 더 많이 생산하도록 도와준다니까. 근데 이제 그거는 일은 더 빨리빨리 할 수 있지만은 그러다가 뭐요? 갑상선이 너무 많으면 나중에 잠도 안 오고 너무 예민해져 가지고, 예. 그다음에 가슴도 막 팍팍팍팍팍 뛰고, 예. 그러다가 이제 숨도 차고 나중에는, 예. 손도 달달달달 뛰고, 그래서 밥을 먹어도 막 밥 맛은 막 엄청 좋아지고, 그러다가 뭐요? 근데 막 소모가 빨리빨리 돼가지고 근육이 막 빠지고. 그래서 그게 악화되면 굉장히 위험해져요. 자, 갑상선 기능 저하는 왜 오냐? 시어머니가 일을 너무 많이 시켜. 피곤해서 죽겠어. 일하기 싫어. 좀 쉬었으면 좋겠어. 제발 병이라도 나가지고 어떻게 입원이라도 했으면 좋겠어. 왜? 이 집에서는 시어머니가 한 지붕 아래 있기 때문에 쉬어도 쉬는 게 뭐예요? 아니다. 그래서 아예 병원 입원실에서 시어머니 없이 좀 잠도 실컷 자고 그러면 이제 자꾸 아프고 싶어. 그러면 T세포들이 아프고 싶어 하는 것 같다. 그러면 갑상선에 올라가서 갑상선 호르몬을 잘 생산 못하게 하는 억제 물질을 생산해서 갑상선 호르몬이 잘 생산이 안 돼. 갑상선이 잘 생산이 안 되면 피곤해져요. 더 피곤해지고 몸이 슬슬 붓고 밥맛은 없어지고. 그래서 우리는 뭣도 모르고 우리가 생각으로 그런 것을 선택을 하고 있어. 예. 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만큼 우리들의 T세포는 우리의 생각의 지배를 더 다른 세포들보다 더 예민하게 지배를 받고 있어요. 참 놀랍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병을 가지고 자가 면역성 질병을 가지고 병원에 가면 병원서는 어떻게 병원서는 다 알아요. 티세포가 유전자가 변질이 돼서 이 T세포라는 것이 자기 자신을 공격해서 염증을 일으켜서 생기는 병이라는 것을 병원 의사들은 다 알죠. 이제 그거는 다 아는데 그 환자의 그 T세포가 왜 그렇게 자기를 공격하도록 변질이 된 그 원인, 이유는 뭐예요? 몰라요. 그거는 왜 몰라요? 하여튼 병원서는 아직도 이 마음과 그 다음에 뭐? 우리 몸의 관계, 즉 마음이 마음에 따라서 생각에 따라서 내 뇌파가 변하고 생체 전자파가 변해서 유전자에 영향을 미쳐서 유전자가 내가 선택한 대로 변질될 수 있다. 유전자가 변질될 수 있다. 하는 것은 인정하고 있어요. 그러나 아직도 현대의학은 나의 마음이 마음이 왜 T세포에 그렇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깊이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대의학이 자가 면역성 질병에 대하여 내리는 판단이 뭐냐면은 그건 T세포가 변해서 자가 면역병이 생겼다. 그런데 왜 그 환자의 T세포 속의 유전자가 변했는지는 우리는 모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병원 치료는 어떻게 해요? T세포를 어떻게 죽이든지 억제를 시켜야 된다. T세포는 무슨 세포예요? 면역세포예요. 그러면 T세포를 억제한다는 약은 무슨 억제제예요? 면역억제제야, 면역억제제. 네. 그래서 면역억제제를 씁니다. T세포 죽이는 약, T세포를 억제하는. 네. 그러면 면역력이 어떻게 될까? 면역력이 약해지기 시작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원인은 해결 안 해주니까 면역억제제는 또 부작용이 참 많아요. 그런데 이 면역억제제를 끊으면 어떻게 돼? 병이 더 심해져. 왜? T세포가 활발하게 공격을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병원에서 하는 치료를 받으면 이게 아주 모순이 많아요. 저는 알레르기 내과를 전공하고 알레르기과를 또 전공해가지고 알레르기 의사로서 저는 기관지 천식 환자를 많이 치료했습니다. 미국에서. 그런데 천식약을 주면 원인은 제가 하지 않고 천식약을 주면 그 천식약이 혈압을 올려요. 그러면 혈압이 올라가면 다른 내가 무슨 약을 처방해야 돼? 혈압약을 처방해야 돼. 혈압 강화제. 혈압 강화제를 처방하고 나면 천식이 또 나빠져. 이런 전부 약들은 서로서로가 궁합이 안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병이 나려면 약 대신에 뭐가 들어와야 돼요? 생기가 들어오면 될 거 아니에요. 생기가 들어와서 이 생기가 내 유전자 자체를 회복시키면 돼. 그러면 아무 충돌이 없어.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
병원 치료로는 이거는 어떻게 나을 수가 없어. 맨날 면역억제제 먹다가 말다가 먹다가 말다가. 그럼 평생 그렇게 가야 돼. 그러면 이게 나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어떻게 해야 이 자가 면역병이 날 수 있을까? 네? 원인을 치료해야지, 그렇죠? 그 원인은 뭐예요? 원인은 나의 생각, 나의 생활 습관. 네. 결국은 뉴스타트. 그게 당뇨병이든, 그게 고혈압이든, 그게 무슨 질병이든 간에, 뉴스타트를 해가지고, 이 생기만 어떻게 충분히 들어오면, 다, 그 생기가 알아서 유전자들을 어떻게 다 조절해가지고, 다 회복되게 돼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제가 경험한 그 환자 중에 어떤 분이 있었냐고 하면 아주 시집살이를 해가지고 죽을 뻔한 여자가 있었어. 그래서 이 여성분은 참 믿음이 신앙이 좋은 천주교인이었어. 성당에서는 아, 저 여자만큼 신앙이 좋은 여자 천주교인은 없다고 할 만큼. 그래서 천주교는 그 세례명이 있잖아요. 세례를 주면서 교회에서 붙여주는 새 이름이 있죠. 왜? 너는 이제 거듭났으니까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이름도 바꾸자. 그래서 이제 그 세례명이 안젤라였습니다. 안젤라라는 말은 영어로 하면 angel. angel은 천사입니다. 천사처럼 이쁘게도 생겼고, 천사처럼 착하고, 그래가지고 다들 며느리로 삼고 싶어하는 그런 여자였어요. 그런데 같은 성당 안에 참 멋지게 생긴, 그리고 성격도 좋고, 집안도 좋고, 돈도 많고, 학벌도 좋고, 그 멋진 신랑감이 있었어요. 근데 안젤라하고 그 총각하고 서로 비밀리에 사랑하고 있어. 근데 그 안젤라하고 그 총각이 같이 사랑하고 있으면서, 그 집에 부모들은 그걸 모르고 자꾸 이제 중매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남자도 거부하고, 여자도 뭐예요? 다 다른 남자 싫다 그러고. 그리고 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있는. 근데, 그 남자 집에는 그 시어머니 될 사람이 워낙 악명이 높아가지고, 소문이 아주 나쁘게 나가지고 중매도 잘 안 들어와. 그리고 안젤라 엄마도 그 집에는 안 된다. 네가 그 집에 며느리로 시집살이하러 들어갔다가는 뭐요? 너는 죽어서 나올 거다. 그래서 그 집에는 시집 못 간다. 이래서 반대를 해가지고 결혼도 못 하고 이 처녀 총각이 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있는. 그러다가 이제 안젤라 그 두 사람이 다, 이러다가는 우리, 결혼도 못 하고. 그래가지고 안젤라가 드디어, 왜? 그 남자 집에서는 안젤라를 좋아하는. 이제 안젤라한테 달렸어. 안젤라가 비장한 각오를 한 거예요. 내가 그 집에 며느리로 들어가가지고 시어머니를 감동을 시켜가지고 시어머니를 착한 시어머니로
변화시키지. 시켜야지.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그리고 비상한 각오를 했어. 그래서 엄마한테 얘기를 했어. 엄마, 내가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내가 들어가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 시어머니를 변화시켜볼게. 그런데, 그 참, 친정 엄마, 안젤라 엄마가 더 이상 반대하기도 이제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결혼을, 인정을 한 거예요. 아시겠죠? 인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했어. 결혼하고 이제 패백을 드린다고 안젤라가 시어머니한테 저를 쫙 하니까, 시어머니가 저를 딱 바꿔놔더니, 그래, 네가 나를 변화시키겠다며? 엄마한테 비밀로 한 말이 어떻게 시어머니가 다 알아요? 그럴 수가 있나요? 여자들 세계에는 그럴 수가 있는 거. 아, 그래, 시어머니가 웃기고 있네. 그래, 한번 잘 해봐. 내가 변하나 한번 보자. 결혼식 딱 끝났는데 시어머니는 뭐요? 네가 무슨 수를 써든지 내가 변할 것 같아? 안 변해. 우리 한번 해보자. 선전포고가 들어버린다. 그래도 이제 안젤라는 다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도 제가 진심을 다해서 시어머니에게 잘해드리면 시어머니가 그래도 감동을 받아서 변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시어머니는 안젤라가 잘해주면 잘해줄수록 어떻게 백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젤라가 한 3개월 하고 나니까 도저히 잘하면 잘할수록 더 시어머니는 엇나가는 거야. 더 구박을 하고. 이제는 잘해주기도 겁나. 그래서 안젤라가, 안 되겠다. 포기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안젤라가 막 그때부터는 적당히 잘해드리고, 이때까지 해드린 것보다는 좀 덜 해드려.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막 열받은 거야, 또. 그래가지고 시어머니가 뚜껑이 열려가지고 2년 전년 하다가 고함을 치고 막 이러다가 혈압이 올라가지고 쓰러졌어. 반신불수가 됐어. 불수가 됐는데 시어머니가 나중에 보니까 한쪽으로, 오른쪽이 마비가 되면서, 왼쪽 뇌 언어 중추가 있어요. 언어를, 말을 조절하는 그런 뇌신경세포. 거기에 혈관이 막혀서, 이 시어머니가 말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도 말이 안 나와가지고, 이런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되니까, 안젤라 큰일 났어. 자기가 계속 잘 해드렸으면 이런 일이 뭐요? 안 벌어졌을 거 아니야. 그 안젤라는 착하니까 또 그거를 또 다 자기가 뒤집어 쓰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제부터 시어머니를 더 잘 모시겠습니다. 근데 이제 중풍에 걸려 놓으니까 이제는 더 모시기 힘든 거야. 그렇죠? 이제 옷도 갈아입혀서 목욕도 시켜드려야지. 이거 밥도 떠먹여야지. 이게 막 잠도 못 자겠고 막 죽을 지경인 거예요. 그래서 안젤라는 잠도 못 자고 하다가 이제 아침에 죽을 쏘가지고 시어머니 또 먹인다고 이렇게 먹였는데, 한쪽으로 이렇게 죽이 흘렀어.
그래서 안젤라가 이 흐르는 쪽을 이제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훔쳐드리는데 이 시어머니가 안젤라 손에 꽉 물어서 막 응급결에 막 까야 하면서 시어머니 뺨따구를 딱 때린 거야. 아시겠죠? 크게 웃는 사람들은 수상해. 그게 시어머니도 뭐예요? 쇼크를 받은 거야. 이 착한 며느리가, 자기 뺨따구를 탁 때려. 그런데 시어머니는 말이 안 되니까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래놓고 이제 안젤라는 큰일 났어. 자기가 하나님에게 중풍 걸린 시어머니가 중풍 걸린 책임도 누구 잘못이라? 자기 잘못이라. 이제는 중풍 걸리게 시어머니를 중풍 걸리게끔 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뭐요? 시어머니 따귀를 또 쳤으니. 이제 이 정도면 하나님은 절대 자기를 가만두지를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는 하나님께서 벌 받아서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벌을 주실까? 이 말은 이제 그 천주교인들은 신부님께 뭐를 해요? 고해성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젤라는 고해도 못하겠어. 왜? 자기는 그 성당에서 가장 충실하고 신앙심이 깊은 그런 교인이라고 다 신부님들도 알고 있는데 자기가 딱 시어머니 뺨 때렸다. 이걸 못하겠는 거야. 그런데 죄를 지어놓고도 그렇게 고해를 안 하면 그것도 벌 받는 거야. 그래서 이 하나님이 자기를 이제 벌 줄 거라고 다. 그런데 여러분, 나는 벌 받아야 돼. 나는 벌 받아야 돼. 벌 받아야 돼. T세포들이 또 회의를 했어. 자꾸 벌 받아야 된다 그러는데 우리가 협조해드려야지. 벌을 어떻게 할까? 그래서 관절염을 했어. 그래서 류마티스성 관절염이 생겨가지고 무릎 관절이 통통 붓고 이러니까 잘 됐어. 이제는 시어머니도 못 돌보겠고 그렇죠? 쩔뚝거리면서 도저히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간병인을 불러놓고 이제 안젤라 남편은 놀래가지고 당신이 너무 과로했구나 그러면서 이제 병원으로 데려다니는데 뭐 가봐야 면역 억제제밖에 없어. 그러니까 안 낫는 거예요. 그리고 안젤라 혼자 생각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게? 하나님이 벌 줬는데 의사가 주는 약으로 난리가 없다고 생각. 물론 안 낫기도 하죠. 자, 그래서 이제 점점 악화되니까 안젤라 남편이 참 좋은 사람이야. 그 집에 돈도 많고. 그래서 안젤라 남편이 여보, 우리 미국 가자. 그래서 미국에서 제일 좋은 병원이란 병원을 찾아다니면서 치료를 받아봐도 뭐 다 면역 억제제야. 그래서 이제 절망을 하고 한국으로 되돌아올라 그러다가 뉴스타트를 하게 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남편이 뉴스타트 센터로 이제 부인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남편하고 앉아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아하, 시집살이 하느냐? 그렇대요. 그 어머니 성격이 어떠냐? 그랬더니 아들이 부끄럽습니다만은 어머니가 아주 성격이 싸놨고 그래서 보니까 시집살이 고생 때문에 이제 이렇게 된 거야.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남편은 이제 휴가 끝났으니까 빨리 회사로 복귀해야 되고, 이제 안젤라는 남아서, 그땐 미국에 살 때는 그게 21일, 3주일 동안 쫙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안젤라하고 제가 마주 앉았던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마음을 풀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안젤라의 그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내가 자세히 알아야만 이제 상담도 해줄 수 있고 이제 그렇게 돼서 제가 이제 말을 먼저 꺼냈습니다. 이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많습니까? 그랬더니 별로 그렇지 않대요. 남편이 그러시는데 시집살이를 하신다면서요. 시집살이를 하면 스트레스가 많죠. 아니, 아니래. 그래서 또 제가 남편이 그러시는데 시어머님이 상당히 힘들게 하신다고 그랬었던데. 그랬더니 정색을 하면서 어머머 거기가 그래요? 어떻게 거기가 그런 말을 하지? 이 안젤라는 자기는 시어머니를 사랑한다는 그것만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속에 있는 걸 뭐예요? 마음을 열어가지고 위로받고 좀 하소연하고 이런 거를 했다가는 왜 안 할까? 그렇게 했다가는 시어머니 욕도 좀 하고 그렇게 했다가는 더 큰 벌을 받을까 봐. 그래서 제가 딱 느끼겠더라고요. 아하, 이번에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있구나 지금. 그래서 제가 잠시 마음속으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참 좋은 생각이 탁 떠올랐어요. 성경 구절이 하나 생각이 나면서 이 성경 구절을 보여주면 안젤라에게 참 도움이 되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생각난 구절이 바로 예. 네. 이 구절입니다. 자, 하나님이 말한, 예수님이 말한 겁니다. 오직 너희는 누구를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와 그 다음에 누구에게도 악한 자에게도, 악한 사람에게도 어떤 분이라? 인자로우신 분이라. 부처님하고 참 닮았죠. 그렇죠?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신 분. 안젤라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자기 것이 시어머니 뺨따구도 때리고 그럴수록 벌 준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는 지금 뭐 받은 상태라? 하나님의 벌을 내렸고 자기가 벌을 받았다는 그런 오해를 하고 있어요. 안젤라가 이거를 딱 보니까 자기처럼 자기는 자기가 악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악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신다? 인자롭게 대하신다. 이렇게 충격, 깜짝, 어머, 어머. 그러더니 성경 한번 보고 제 얼굴 한번 보고 그러면서 하고 안도의 한숨을 푹 쉬는 거예요.
야. 이때, 이 순간이 어떻게 된 순간이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구나. 내가 악할지라도 나에게 벌을 주시기보다는 어떻게 하시는 분이다? 인자롭게 대해 주시는 분이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그게 뭐예요? 사랑이지. 안심해, 안도의 한숨.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 다음에 또 좋은 성경 구절 하나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뭐를 보여줄까요? 그랬더니 또 생각이 번쩍 났어. 어디냐? 그것이 바로 어디냐 하면 마태복음 26장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는 장면이에요. 자, 저물 때, 나이가 이제 저물어 갈 때, 예수께서 열두 제자와 함께 앉으셨다. 여러분, 이때 이미 예수님은 그 열두 제자 중에 한 제자가 있죠. 배반한 제자. 누구예요? 가룟 유다가 이미 자기를 어떻게 배반할 거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시면서 이제 저희가 제자들과 함께 이제 먹을 때 음식을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다 놀랐어. 그래서 제자들이 저희가 심히 근심하여 각각 예수께 물었습니다. 주여, 접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각각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물을 때마다 너는 아니야. 너는 아니야. 한 사람 한 사람. 근데 이제 맨 마지막 열두 번째는 누구 차례가 되었어요? 가룟 유다 차례가 되었어. 유다가 그러면 열한 명은 아니다 그랬는데 열두 번째는 자기면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해야 돼? 고백을 해야지. 근데 가룟 유다는 심이 딱 되고 접니까? 하고 물었어. 제가 예수님이었더라면 어떻게 했을까? 볼테기, 그래 이 새끼야! 그런데 예수님은 자 예수를 파는 유다가 랍비야, 선생님이야, 납니까?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그 다음에 이제 식사를 계속하면서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어라. 이것이 바로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셔라. 이건 뭐라고요? 이 잔은 이 포도주인데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약속의 피니라. 다 마셔. 이거는 뭐예요? 약속의 피다. 무슨 무엇을 약속한 피다? 어떤 사람의 죄액은 다 용서해주고, 예. 네. 그렇게 한다는 약속을 해왔는데 하나님이 그 약속의 피니까 너희가 뭐예요? 제가 예수님 같았으면 너희가 이 잔을 마시라. 가룟 유다야 너는 빠져.
근데 예수님은 안 그러고 누가 다 마시라? 너희가 뭐예요? 다 마시라. 다. 다. 다 그러면 누구도 포함하란 말입니까? 그런 유다야. 너도 마셔. 너 죄도 나는 뭐요? 용서합니다. 다. 그런 유다, 거의 이 안젤라가 뭐라고, 박사님, 그런 유다도요? 제가 보세요. 다. 어머, 그러네요. 안젤라는 그 순간에 다 라고 할 때, 저도요?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안젤라 또 뭐라고, 그러면 저도요? 물론입니다. 안젤라 씨가 가론 유다보다 더 악하겠습니까? 가론 유다까지도 다 마시라. 그랬으면 안젤라께도 꼭 갔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안젤라가 제 손을 잡더니 막 엉엉 우는 거야. 박사님, 박사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실컷 울고 난 뒤에 이제 스스로 불어. 그래서 그 이때까지 결혼한 때부터 쭉 울면서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벌을 줘서 제가 관절염에 걸렸다고 생각했는데 아 오늘 이 예수님을 보니까 가룟 유다까지도 뭐예요? 용서하겠다. 아, 여러분. 근데 가룟 유다는요 마시고도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이 안젤라는 이야 하나님은 예수님은 나 같은 시어머니 뺨따구를 때렸을지라도 나 같은 인간을 어떻게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위해서도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구나. 그래서 그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가룟 유다 보고 마시란 것처럼 오늘도 이상구 박사님을 통하여 안젤라 씨 이 피를 용서의 피를 마시세요. 안젤라 감사. 생기가 돌게 안 돌게. 생기의 본질이 뭐예요? 사랑이야. 그 사랑을 깨닫고 실컷 울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신 게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을 오해해가지고 벌 안 주는 나를 어떻게 자기를 벌 받았다고 그렇게 오해하면서 자기 유전자를 자기가 어떻게 끄면서 이렇게 이까지 왔구나. 그래서 이 안젤라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 선, 미. 이 성경 말씀은 진리야. 진리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하나님은 선해. 시어머니 뺨따구를 때렸을지라도 자기 같은 사람도 용서하시는 분. 너무너무 아름다워. 이것을 탁 깨달으니 그날부터 이제 안젤라는 입에서 노래가 나오기 시작하고 그날부터 이제 밥맛이 있고 그러면서 빨리빨리 T세포 유전자가 정상화될까 안 될까? 정상화되고 그래서 그 관절이 그렇게 퉁퉁 붓고 아프던 것이 T세포가 정상화되면서 한 5일 만에 그냥 안 아픈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이제 살짝 걷기 시작하고. 그래가지고 21일 3주 후에는
뭐 한 시간을 걸어도 그 어떻게 없어.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에 돌아오게 됐는데 그때는 여러분 VHS라는 그 요즘은 뭐 DVD 한 장이면 요즘은 이제 DVD도 필요 없어 그렇죠. USB 하나면 뭐 꽂으면 다 나온. 그때는요 제 뉴스타트 강의 한 시간짜리가 이만한 직사각형 이렇게 뚜껑 그래서 이 그게 막 40개 50개가 되면 막 이민 가방 막 이만큼 됐어요. 그거를 이제 사가지고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이제 시어머니는 어떻게 돼 있냐면 안젤라가 미국 가서 이제 돌아다니는 동안에 그 간병인을 아주 못된 간병인을 만나가지고 이제 이 간병인이 이제 말 안 들은 뭐예요 때리는 거야. 그래서 이제 시어머니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냐면. 자기가 며느리한테 그렇게 못되게 굴었으니까 하나님이 뭐요? 못된 간병인을 보내가지고 자기를 또 벌준다. 이 하나님은 그러면 다 벌준다고 생각해요.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그 시어머니는 그렇게 고생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안젤라는 그런 내용도 모르죠. 그러니까 안젤라가 시어머니한테 와가지고 어머니 저는 다 났어요. 그러면서 어머니도 이 제가 미국에서 배운 뉴스타트대로 하면 다 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안젤라가 어머니 간병인 내보내고 제가 돌봐드려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뭐예요? 감동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엉엉 우는 거야. 사랑의 감동. 그러니까 시어머니 회복되겠어 안 되겠어. 그런데 이제 거기다가 안젤라가 뉴스타트 배운 이제 건강식 그저 현미밥하고 다 해주고 그 다음에 테레비에다가 강의를 맨날 틀어주고 시어머니가 그걸 보고 웃고 박수 치고 이러다가. 여러분, 시어머니도 일어나 앉게 되고 결국에는 뭐예요? 집행이 짓고 걸어가게 되고 나중에는 말도 회복되고 그래가지고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결국은 성공적으로 시어머니를 변화시켜가지고 아주 행복한 고부간이 됐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시어머니는 중풍이 회복되고 며느리는 뭐예요? 그 극심한 관절염이 다 회복되고 무엇의 힘으로? 사랑의 힘으로. 그래서 이걸 보니 이 자가면역성 질병만 봐도 얼마나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가짐이 우리의 유전자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느냐. 이제 잘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확신을 가지시고, 끝까지 여러분 마음속에 자꾸 이 부정적 생각이 쳐들어와요. 그렇죠? 이제 이것과, 그러니까 결국 무엇과 무엇의 싸움이 자꾸 일어나고 있습니까? 거짓 나와 참 나의 싸움이 자꾸 일어나. 이 거짓 나와 참 나. 물론 여러분의 선택은 참 나를 선택하셔야 돼. 그렇죠. 그런데 이 거짓 나가 만만치 않아요. 거절하려고 그래도 자꾸 쳐들어올라고 그래. 이걸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그것은 다음 시간으로 계속하겠습니다.